저희가 또 여기서 이제 아라 씨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. 아유. 그래요. 자, 어려운 자리 해주셨고요. 또 이렇게 이런 그 오늘 또 이제 출연이 그 아픔의 어떤 치유에 좀 출발이 되길 저희가 기원하면서요. 예,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네, 안녕하세요. 23살입니다. 자, 아직도 약간 좀 금전적으로 조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가요? 지금 현재 아빠가 일단 1년만 더 참아보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1년만 더 해주기로 했고요. 현재도 지금 할아버지랑 삼촌이 제 명의로 카드 이용하고 계세요. 아, 이게 무슨 일이에요?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 아빠 명의도 지금 할아버지가 빌려쓰고 있다고 알고 있고, 저도 그 사실을 저도 안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아니, 이제 아라 씨 명의에 이어서 또 아버지 명의까지 이게 이렇게 무슨 줄줄이 소세지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, 변호사님 혹시 이렇게 명의를 이렇게 좀 빌려줘도 되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? 명의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아, 중요하죠. 명의가 거의 모든 것 아닌가요? 맞습니다. 신용사의 모든 것이죠. 이 명의가 만약에 함부로 가버리면 처벌이 가능해요. 뭐 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든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든지 보호법 위반이라든지. 근데 지금 오늘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그 중요한 명의를 동의해서 허락해서 준 겁니다. 맞아요. 빌려준 게 아니고 쓰도록 준 거거든요. 지금. 그러니까 도용당한 게 아니고. 예, 그게 그래요? 가장 문제예요. 아니 근데 그거 자체가 가능한 일인가요? 내 명의 줄 수 있어요. 줄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사업할 때 내 명의가 조금 어렵다면 타인 명의를 사용해가지고 그건 합법이군요.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. 맞아요. 다만 준 사람한테 책임을 부여를 시켜요. 우리 상법상의 명의 대여자 책임이라고. 내 명의를 대우 씨한테 줄 수 있어요. 그렇지만 내 이름으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. 와. 그만큼 가장 문제점에 빠질 수가 있어요. 저희가 그